와,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아 보이긴 한데 정말 더울 것 같네요.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간다. 맞다. 이거 그라인더 정보 여쭤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이거는 코만단테 그라인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독일 거고 되게 비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싼 것까지 굳이 쓸 필요 없다. 적당한 가격대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얘를 사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다이소 커피 필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두 잔을 추출할 때 양을 이렇게 넣으면 막 커피 가루가 막 넘쳐 흐르려고 그래. 친구가 선물해준 커피 먼드인데 산도와 당도 별표 표시를 귀엽게 이렇게 그려서 줬어요. 커피 냄새 너무 좋다.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 샌드위치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샌드위치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일하는 날이 아닌 완전 박순이 데이인데, 엄마가 뭐 부탁한 게 있어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이건 이따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작업실을 구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뭐큰 작업실은 아니고 되게 조만한 원룸 작업실을 구하고 있어서 그거 볼겸 부동산 조금 돌아다니고, 저기 오른쪽에 세워주시면 돼요. 도착. 지금 점심 약속을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진짜 덥대요. 거의 30도까지 올라간다나? 근데 저는 긴그 나시 가디건에 무려 이런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큰일 났죠?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어. 이걸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라도 좀 묶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를 묶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번 묶어서 요거 집게핀으로 쏙 하고 고정하는 간단스한 조금 삐죽삐죽 나와도 그냥 이 느낌대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것만 살짝 고데기로 마무리. 그러면 끝!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 에너더 스토리즈 제품이고요. 이렇게 하고 여름 느낌 제대로 내주는 요거. 자라와 조말론이 합친 일명 자말론의 이 아말피 선웨이 뿌리고 나갈 이건 진짜 가볍고 산뜻한 정말 여름에 딱잘 어울리는 향기. 이거는 요거 흰색 백에다가 파우치랑 지갑 챙기고 쿠션 챙기고 필수인 요즘 마스크 챙기고 에어팟까지 챙기면 끝입니다. 어머, 차크를 안 올리고 있었어. 그럼 저는 나가볼게요. 안녕. 지금 차를 타는데 정말 너무 더워요. 지금 뭐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차 밖에 온도가 32.5도라고 나오는데 한 3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더워. 지금 가로수길에 가는 길인데 최근에 가로수길 갈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엄청 오랜만에 가는 겁니다. 아니 진짜 날씨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나는 허브 오렌지 저기 뭐 이건 싱싱 야채 샐러드 몸에 있는 시저 샐러드 먹지. 또 앉아 있는 거야. 시작하고 있지? 있었는데 실형도 있었거든. 내가 내 친구한테 지금 어이없어가지고 야 나 이런 일 있었거든. 걔 저번에 가야. 셋이네. 그 옆모습.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언니 뭐가 이쁜지 한번 봐봐요. 아니 오른쪽 한 번. 아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찍었어. 언니 한번 봐봐요. 전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화장을 했고 이제 머리 말리고 제가 요즘에 잠을 좀 못 자고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많았더니 잇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부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과 예약을 해서 가서 잇몸 약간 소독 뭐 이런 것도 하고 약도 받아온 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여름이니까 페디큐어도 한번 받아보려고요. 이제 젤로 아예 딱 장착을 하고 한 2, 3개월 정도 아예 여름 내내 딱 붙이고 있을 용으로 하나 여름 네일을 받으러 가려고요. 한 80%만 말리고 어차피 해가 너무 뜨거워서 다 마를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얇은, 엄청 얇은 후들후들한 이런 검정색 티셔츠에 약간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반바지를 입었어요. 이제 반바지를 입어도 정말 딱 좋은 날씨야. 그리고 어제 이거 택배 온 거 정리를 해야 돼서 얘 갖다 버리고 얘는 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네이밍이랑 오프라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나의 비루한 발가락. 귀여워. 짠! 오늘은 회사로 미팅을 가는데요. 벌써부터 더워서 큰일 났어. 이 옷은 작년에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잘 애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하늘색 백을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미팅하는 날은 꼭 저의 다이어리를 챙겨가요. 다이어리 챙기고 엄마 신발 빼서 신음. 근데 이거 네일 진짜 예쁘죠? 아니, 패디구나. 패디 짱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함흥 물냉면. 다대기를 좀 넣어야겠어. 저는 날씨가 또 덥네요. 저는 지금 크로플 만들 때 쓸 아이스크림? 데코용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오호. 투게더 사갖고 오는 길에 저희 집에 여름이면 항상 피는 수국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파란 수국인데 아직 좀 다 안 펴서 이렇게 노란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파랑, 얘네들도 파랑이고
이런 데는 좀 파랑이다. 이거 이렇게 수국 쫙 다 하늘색으로 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켓 컬리가 왔는데요. 제가 이제 집들이를 갔다가 거기서 그 언니가 이 와플 기계를 사용을 해서 크로플을 만든 거를 먹어봤는데 제가 맨날 영상으로만,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거 뭐 3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서 몇 번 먹으면 뿡 빼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하나 주문을 했어요. 얘는 쿠팡에서 검색해서 나왔던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컬리에서 이게 뭐야? 무슨 아무튼 이거 크로아상 생지? 냉동 생지인데 이게 오자마자 열었을 때는 해동이 되어 있던 상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다 해치울 거라서 굳이 냉동판에 넣어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 미니예요. 되게 조그맣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볼 거고 제가 근 7, 8개월 동안 정말 샐러드로 끼니를 때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고 이러니까 괜히 막 내 몸에 좀 미안해지고 양심에 같이 느껴지고 이래서 괜히 한번 시켜본 어게인 리프레쉬의 비프 샐러드 요거 시켰어요. 이거 이따가 점심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 얘는 카프리스 치즈인데요. 제가 집에 막 와인 같은 거를 몇 개를 사놔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미니 와인을 샀었거든요. 이거가 아마 375ml짜리인데 한 병을 다 마시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렇다고 코르크막에 다시 닫아서 보관을 해두기에도 딱히 와인셀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맛도 변질돼가지고 저는 혼자 마실 거라면 이런 미니 와인 사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딱 먹으면 너무나 맛있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그냥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약간 이상한 금속 냄새가 나는지? 예열을 한 2분에서 3분 하라는데 딱 그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생긴 크로아플 생지를 우와 저거? 기다려보는 거 괜찮으려나? 중간 점검. 이거 보이죠?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계속해야 돼. 저는 그동안 오랜만에 그냥 캡슐 커피 내려서 코드를 뽑고, 아 이게 전원 버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꼽자마자 얘가 바로 열이 오르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끝나고 꼭 코드는 뽑아주세요. 우와 빛깔 미쳤어. 우와 여러분 그 모양 완전 제대로야. 얘는 키친타올로 이따가 좀 닦고 야 이거를 서 옆에 아주 그냥 딱 놓고 저희 집에 따로 뭐 초코 시럽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꿀을 사용할게요. 근데 꿀 사용해도 맛있어. 이렇게 하고 크레이 쿠키를 진짜 좋아하는데 크레이 쿠키에서 나오는 과자 만들기 세트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클이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활용을 해서 이왕 먹는 거 예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맛있겠죠? 이렇게 빨리 녹을 수가. 아이스크림! 여기에 아이스크림 묻혀서 올려서 우와! 너무 맛있다. 뭐야 이거 내 입꼬리잖아. 에이 여러분 근데 커피랑 이 와플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환상의 궁합이야.
야. 문을 닫자. 이제 편집을 하다가 점심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마켓컬리 요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는데 처음 도전해보는 비프 샐러드. 헉! 나 올리브 안 좋아하는데. 오! 맛있겠는디? 여기 안에 있는 게 지금 채소랑 고기, 방토 두 개, 메추리알 두 개, 그리고 그 식초에 절인 새콤한 토마토 양파, 그리고 소스. 이게 무슨 소스죠? 어? 어? 참깨 드레싱. 오케이. 전 드레싱 부먹파보다 찍먹파니까 그냥 요렇게만 냅두고. 샐러드에는 무조건 고기든 새우든 연어든 단백질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드레싱이 맛있다. 사실 고기는 생각보다 조금 뻑뻑해서 별론데 그 아까 있던 토마토랑 양파 절인 거 있죠? 그게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제 그 작업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님 제가 저번 주만 해도 막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원래 6월 말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직 언제 들어갈지는 미정이지만 정해진다면 바로 브이로그를 빠르게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일단 요리 예능 보는 거 좋아해서 요즘에는 편스토랑 삼시세끼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긴어게인 제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비긴어게인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챙겨봐야겠어요. 다 먹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저녁까지 쭉 편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중간 당 충전하면서